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지창원입니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선거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의 대변자가 될지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북극 앞 선거구에서는 모두 5 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에서는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에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자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조오섭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이승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승남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범기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범기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김경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김경진 후보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이 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조호섭 후보부터 1분 동안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극합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조호섭입니다. 어제는 참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밤늦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능력을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조금 힘들지만 힘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무소속은 무소속이라는 자체로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미 문재인 후보를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정치인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호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광주 시민과 함께 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승남 후보 1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특공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진보정당 정의당 이승남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돌아가신 고 노예찬 의원의 꿈이기도 하며 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심상정 대표의 꿈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 그리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여성이 안전한 나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당 이승남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범기철 후보 1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주시민 그리고 북구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범기철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의 전진을 시작하십시다. 먼저, 이,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이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라 강주! 코로나 극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를 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북극합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꿉시다! 바꿔야 삽니다. 시대는 새로운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 범기철을 주목해 주십시오. 반드시 호신의 힘을 바쳐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강주를 빛내고 세계소의 강주를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 후보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4년 전에 우리 주민들께서 70.8%라고 하는 거의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로 신명나게 일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에 일하면서 광주 인공지능 해냈습니다. 또 부산까지 고속철 기초를 닦아냈습니다. 이제 호남에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우리 이낙연 현재 후보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만한 젊은 정치인 한 명을 키워주십시오. 제가 감히 유권자들에게 부탁 올립니다. 50대 중반에 젊고 팔팔하고 능력 있는 이 김경진을 호남의 새로운 희망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laughs>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후보간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광주역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역 경제 기반형 활성화 사업과 함께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북구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인지 지역의 기대와 관심도 큽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광주역 도시 재생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승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이승남입니다. KTX가 강주송정역으로 일론화되면서 강주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차원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광주역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존치하자라고 하고 어떤 분은 폐쇄하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치 세력의 정치 역량의 부족의 원인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양한 의견 들을 수렴해서 강주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강주역의 미래에 대한 구상 을 확정짓고 차기 범진보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했을 경우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적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범기철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일분 삼십 초 드리겠습니다. 강주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참반 의견이 있는 걸로 알지만 저는 그 이전 강주역을 재생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강주역은 강주역 장주역 자체만의 뭐 존치하느냐 뭐 이전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조선대로부터 어, 강주 조선대로부터 강주 문화 전당을 치과 벨트로 하고 강주역을 성형 벨트 조금 더 저렴한 성형 벨트로 해서 거기다 우드랜드랄지 녹색 공원을 만들어서 뭐타를 할지 무슨 뭐 판토마임 이런 것들 해서 많은 분들이 강주역 공원을 찾고 성형을 하고 치과를 해서 치과 치료를 해서 강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그런 어떤 구상. 그것이 필요하지 단순히 강주역을 옮긴다 안옮기다 그런 정책 구상보다는 보다 폭넓은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원 일벌죄로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강주 사직공원이나 강주공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역을 시민 전시민이 가장 가깝게 애용하고 활용하고. 백세 건강 시대를 맞이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녹색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최첨단 뭐 인공지능 AI 시설도 갖추고 해서 많은 세계 또 국내외 여러분들이 강주를 사랑하는 하나 그런 동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통 질문 이번에는 김경진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현역 의원으로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광주역 도심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500억의 예산을 따냈다. 그래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단계로 현재 광주시와 코레일이 합쳐서 5억을 출자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일조원대의 자금이 투자돼서 광주역이 대단히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두 가지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역과 관련해서 쟁점 첫째 철도 기차역으로서 기능을 존치할 것이냐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광주역 지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암동 신안동 일대의 철로 노선들. 전부 서울 광명에서 이 용산역까지 가는 것처럼 지하로 집어넣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광주역에서 KTX를 출발해서 장성, 김제, 익산 그리고 서대전이 아니라 대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광주역에서 KTX나 무궁화 통일로를 타고 익산역이나 대전역에서 환승을 많이 할수 있는 환승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주역이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로 남북을 관통하는 관통 도로를 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같은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조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역은 100년 역사로 호남 최대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했던 것을 2015년도에 ktx가 미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명맥만 유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역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라는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광주시에서 경제기반형으로 공모 를 했습니다. 그 공모 결과 광주역이 선정됐고 일심방직과 전남방직은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광주역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문화콘텐츠 산업 등이 전개가 되고요. 2단계는 지금 용역이 실시를 되고 있는데 1조 156억 원 규모로 남북 관통도로 등 여러 가지가 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 2단계 사업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조 156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광주시와 코레일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어, 모집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 강력한 집권 여당의 힘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 조호섭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강력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네. 네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내네 후보의 정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승남 후보부터 범기철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주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혈압 문제나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당연히 그 주인인 시민들이 의사를 내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정치권 또는 지역의 행정의 어떤 수장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끌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권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형 문제를 해결하기 한 어떤 시민 참여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권계철 의원님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그 의병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양의 개월양 진주의 농계 해남의 어란입니다. 이분들이 역사의 무대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결국은 위정관이 아니라 몽민관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의 힘이었습니다. 민초들의 힘이었습니다. 강구역 문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사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것이 집행에 대해서 성공적인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주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그 거기서 집약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100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리타 공항에서 어디, 어디입니까? 저기 그 도쿄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안 것은 아 백년을 내다보고 이 사람들이 나리타에서 동경 시내까지 공항을 만들었구나. 저희가 지금 뭐 일조를 몇몇몇 몇, 몇, 쏟아놓은 그 물력 물량, 물질 물량보다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합시켜서 적어도 저희가 천년 도시 아닙니까?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 광주 호남입니다. 위대한 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지약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어떤 그1년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기철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진 후보에게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빛골 시민 안전 체험관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어, 김경희 후보께서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후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 마침 그 빛고을 시민 안전 체육 어, 체험관이 저하고 상충 여에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청소년이나 여성이 이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체육 체험관 안에 어떤 좀 간단하게 그 주요 어떤 그런 그 시설이랄지 네. 예. 예, 김경준 의원님 일분3 0 초입니다. 아, 예. 그 지금 오치 자연과학고 부지 안에 작년 1 0 월에 빛고울 시민 안전 체험관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대략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실전적인 체험과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가령 지진이 났을 때, 또 쓰나미가 왔을 때, 그런 다양한 어떤 또 건물이 붕괴됐을 때 이런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실증적인 체험을 할수 있는 시설이고요. 대체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실습장애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최초에 이게 이 자연과학고 부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 김경진 의원실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사이에 이 서로 간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알력이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 김경진 의원실에서 주제를 해서 그 이견들을 말끔히 해소시켜서 작년 10월에 착공을 예. 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재 후보께서 조소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40초입니다. 그이 지금 조소 후보님 이제 공보물이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6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북구 발전의 내관 광주역 개발 아마 개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신경제 거점 조성, 창의문화산업 조성 500억 또그 밑에 보면 청년이 몰려드는 젊은 거리 이래서 청년 임대주택 역세권 내 30만 원 이하 세어하우스형 이제 이렇게 6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 있는 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인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조소부부님 1분 30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어, 질문 답변에 앞서서 우리 범기철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과학고에 설 지금 착공되고 있는 빛골 안전체험관은 2014년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4월 16일 세월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시의원이 당선된 뒤. 소방본부와 함께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착공을 작년에 했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 김병련 후보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거점 500억 청년 임도주택 부분들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추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의 국회의원 그리고 앞으로 당선될 국회의원이고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밖에 다른 일들 광주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인맥을 가지고 그리고 어, 집권 여당의 힘으로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소부보께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에, 이승남 후보께 40초 이내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광주역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역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은 전체협의에서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광주와 대구 간에 달빛 내륙철도 내륙철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 광주역이냐 아니면 다른 역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철할 것인지 폐쇄할 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어, 아 전철을 했을 경우에는 홍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지하화로 철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른길도 연장을 해야 되고 남북 관통도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남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광주역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고요, 또 시민단체 의견도 다양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더 다양하겠죠. 인근에 계신 분들은 강주역이 좀 폐쇄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멀리 떨어지신 분은 성정리까지 너무 멀니까 강주역을 통해서 성정리역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강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될수 있는 강주에게 미래를 설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고 정치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것을 정치인의 어떤 비전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고요. 충분히 지역 주민들,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강주역을 유지하기보다는 강주역을 좀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이 도시 전체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맞다라는 의견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무엇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기는 경제 기반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요. 이러것이두 가지를 잘 섞어낸다면 광주역이 좀 새롭게 광주 북구 발전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기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오는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지역 내 도심 공원들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심 속 자연환경은 시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데요.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등산권을 비롯해서 도심 속 숲과 습지를 활용하는 녹색 생활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예,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첫째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먼저 도로를 정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정비를 해서 그것에 녹색 환경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공간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은 강의 4대 문이 있었거든요. 4대 문을 복원해서 거기다가 폭포수를 하나 개설, 인공이든 자연이든 설치하는 것이. 왜냐면 그 내너드란, 내너드란 분이 그 음료원이 나온 것을 발견했는데, 폭포수에서. 그래서 뭐 시민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보고 있는 현재는 아무도 없죠, 그게. 그런 시설 기반 확충이랄지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이 좀 개선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분쇄이랄지 쓰레기 또 처리 문제, 간판 정비 문제, 그 다음에 물 정화 문제, 또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빛고을 시민 안전 체험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석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 송원대에서 태권무 호신술 대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켜주는 부분 있고 스스로 어, 수련을 해서 수행을 해서 수양을 해가지고 어떤 정말 극화적인 이용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강주가 정말 그 우리가 의의 도시기 때문에 정의로움 실천하는데 안전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정치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통과됐던 법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비례위성정당들의 출현으로 해서 또다시 거대 양당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후보님 입장과 함께 총선 이후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는 어떻게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투표 용지 길이만 4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 이 거대 정당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싸우지 않고 머리 맞대고 타협하고 얘기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당에서 당론을 좀 줄이자. 필요에 따라서는 당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좀 줄이자. 다음에 두 번째 국회 본회의 안에서 또 국회 상임위장 안에서. 의석을 좀 섞어 앉으면 당이 달라도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광주 사람과 대구 사람, 저게 아닙니다. 대구 사람과 광주 사람, 결국은 화합해서 가야 할 하나의 국민이고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 김경진이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100가지 네, 입장 말씀해 주셨고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의 정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섭 후보께 묻겠습니다. 에, 내년이면 광주 민간공항이 무한공항으로 통합이 됩니다. 에, 민간공항이 광주에서 무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송정리에 위치한 민간 공항 그리고 군사 공항 이것의 문제는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피가 너무나 심합니다. 상무지구 그 다음에 송정리 첨단지구 등등도 소음피가 엄청 심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용섭 시장과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전남도와 광주시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어, 무한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군사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군사 공항과 함께 묶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후보지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치경 거기는 광주 전남과 달리 후보지에서 유치경쟁을 펼쳤습니다. soc 사업 보상금 주민투표 등등 여러 가지 상생의 발전을 찾아 나갔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광주 공항 광주의 문제점인 소음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도시 발전을 최대한 할수 있는 방향으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발전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남 후보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국민 보건과 함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 지역 산업 구조상 자영업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지역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도 큽 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승남 후보님. 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단순하게 몇달 정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단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국가적인 차원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차원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 그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죠.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마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라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대단히 중장기적인 처방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가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기업 스스로 또 가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비를 했을 때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뭐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이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뭐 소득 하위 몇 퍼센트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기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지원해서 급한 물부터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가 같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숨통을 튀어야 되고요. 지금 또 대량 해고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받는 기업들은 해고를 못하게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주 북구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간 일대일 주도권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지금까지보다는 좀더속 시원한 토론, 박진감 있는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앞서 답변해 주신 개별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최소 두명 이상의 상대 후보에게 각각 한 차례씩 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이면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심층, 심층적인 토론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경진 후보께 토론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서 부복께 사실은 질책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광주역 관련과에서 청년 임대 주택 현재 진행 중인데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의미의 공약으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7월에 이미 광주도시공사에서 청년임대주택사업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약집 조소부복 공약집 9페이지를 보시면 7번 항목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금과 원서 접수비 폐지하겠다. 폐지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끝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금 부분은 2017년도에 논란이 생겨서 이미 2019년도까지 국립대학교 입학금은 폐지가 되었고 사립대학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들 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법으로 못 받기 위해서 작년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등록금도 확정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법에 폐지된다라고 아예 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을좀 짧게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이 됐거나 또는 이미 합의 또는 법률상으로 끝난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것은. 정책의 상황 또는 지역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렇게 조금 좀 많이 부족하시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수부모님. 네, 질문 고맙습니다. 역시 어, 경쟁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청년 임대주택과 아까 광주역과 관련된 청년 임대주택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전반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입학금 문제라든가 여타의 문제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해 나갈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음, 원서 접수비 문제입니다. 어, 대학생이, 대학생이, 어, 아니, 대학교를 가고자 했을 때 원서 접수하는 방, 원서를 여러 군데 접수할 수 있는데 그 원서 접수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어, 면제를 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어,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지역의 상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의원을 8년간 했습니다. 지역 광주 지역 상황, 북구 지역 상황, 어떤 상황이 됐든 저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저 또한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모님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죠. 네, 그 조비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조후보님 군대 안갔 이제 안 다녀오신 걸로 네. 지금 이제 돼 있는데 1987년 11월 7일 날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22일 5급 전시 근로역 수지 결선 그러니까 아마 오른손 검지 방아쇠를 당기는 오른손 검지 부분이 아마 결손이 있어서 군대를 안 갔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손가락 한번 우리 시청자 분들께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있습니다. 쭉 한번 보상황이시군요. 어, 네. 그 예. 네,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말로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어, 예의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86년도에 전남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졸업을 하고 노동현장이나 농민현장에 들어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께서는 사실 준비하신이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아주 힘들게 살았던 아주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 독재 시절, 독재의 치하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저는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아주 미숙한 원돌림으로 프레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로 태어난 선천적이 아고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천적 네. 장애인들에게 사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장애가 됐냐고. 모습을 한번 보여 봐라고. 다리 한번 벗어봐라고. 그건 국회의원 후보로서 하실 말씀은 안 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분들께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김 후보님. 그두분두분 두분 이상의 후보께 질문을 해주십니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네. 시간이 이미 다 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 후보의 장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위로 군대를 안 가게 됐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 북부가 우리 예, 정해진, 예 정해진 시간 6분이 지났고요.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명 이상의 후보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개별 의제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또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서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할 상대 후보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6분입니다. 네. 어, 김경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후보께서는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러면서 어, 정치에 입문하셨고요. 검찰개혁의 상징인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법화가 작년에 됐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일부는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검사 출신인 김병준 후보는 본인의 소신이다라고 하시면서 TV 토론, 인터뷰 등에 수차례 출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습니다. 어, 어디에 나와서는 공수처는 국가 사정기관 무력화를 시키는 백면, 백면 서생들의 환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디에서는 지금이 검찰 개혁을 이루, 이루기 위한 혹이다라고 했던 누구의 이야기에 김경진 의원께서는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심지어 권은야한 권은야까지 공동 발의를 했지만 그것이 부결되자 정작 어, 검찰 개혁안을 본회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초에 90% 광주 전남 지역의 90% 이상의 분들이 검찰 개혁을 찬성했을 때도 본인은 내 소신이 다으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또 다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조보님, 질문 시간이 일분 반이 넘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 입장을 하셨는지 입장이 바뀌셨는지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지역구 유권자들께서는. 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과거 최순실 박근혜 청문회 때 제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쏘아붙였고 또 제가 2016년도 국회의원이 된첫 해에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또 권력에 눌려서 검찰의 수사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를 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을 받고 두주 만에 사표를 내고 물러갔던 적도 있습니다. 아까 조석 부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구 주민들 일부에서 제가 공수처법 반대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공수처법 네. 찬성표결했습니다. <laughs> 검경수사권 조정안 찬성표결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이전에 일부 의견을 제출했던 것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더 정확하고 정밀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었고, 특히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검사 중에서도 뇌물 받아먹는 놈 있을 수 있다. 검사 중에서도 나쁜 짓한 놈들 충분히 네, 할수 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예. 제주도권이 검찰. 검찰의, 제가 문제를, 진행을 수사하기 질문, 검찰의 드려서요.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서 또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부분을 제가 누차 예. 피력했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어, 참여연대 열렬한 국회 20대 국회 번회의 출석부를 2020년 3월 17일자 기준으로 봤습니다. 음, 우리 김경진 후보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번회의 출석률이 출석 등수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22등입니다. 어 학생은 학교 가는 게 본분이고요. 이거 정치계 거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를 출석하는 게 본분입니다. 이 일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무당 결석이 13번이나 있습니다. 특히나 2019년 12월 10일날은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주이법이 통과가 됐을 때. 본회의 불참하십니다. 그때 그, 어, 이렇게 음, 말씀하셨던 거, 변명을 하신 거 보면 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는가 라는생각좀 듭니다. 무소속이다 보니까 본회의 개회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분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십육천 남겨놓고 해명을 하라면 좀옹사하긴 한데요. 너무 어, 많이 쓰셨어요. 간단히 답변은.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었을 때있은 배경에는 사실은 회의장 이외의 장소에서. 많은 정부 부처의 관료들 그리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별도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간곡히 부탁드린 것도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률이 낮은 부분 사과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별도 만남. 또 예. 부득이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조소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승남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러 후보께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할 상대 후보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6분입니다. 예, 지금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력 후보 두후보께서 아주 날선 공방을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룰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사회자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을 만들고 싶은 정의당입니다. 1분 30초 질문하고 1분 30초 답변 받겠습니다. 김경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연동 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요. 어쨌든 비례위성정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누구인지. 또 총선을 앞두고 급조되다 보니까 정책도 공약도 없고 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사라질 정당들 아닙니까. 원래 연동형이라는 것은 저희 정의당 같은 소수 진보정당이 다양하게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의석을 늘리는 도둑질을 하는 제도로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는 이 문제가 위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원 소송을 걸었는데요. 혹시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위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에 대한 어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지난 정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많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시 민주평화당, 또 저를 저 같은 무소속 의원들, 이 범진보진영이 연합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통과시킬 때는 다양한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라는 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또 무소속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깨버린 거죠. 반칙을 한 거죠.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는 심지어 정당 선거 비용까지 차입을 해주고 또 이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상의 정당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선이 되면 이 선거법 조항 반드시 개정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위성 정당 제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소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김경진 후보께서 비례 위성정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총선이 끝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성정당 두 개에 대해서 위헌을 결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사가 예곡되고 그걸로 인해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의 의원직이 대부분 박탈하게 될수 있는 초유 사태도 나오게 되는데요. 어, 비례 위성 정당과 관련해서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이신 이낙연 어, 선대위원장께서도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물론 민주당이 어떤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올해 만 18세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약 50만 명이고, 그 중에 고등학생이 한 5만 명인데요. 이 청소년들, 그리고 새로운 유권자가 되는 민주시민들에게 비례 위성정당의 필요성, 더불어 시민당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꼼수에는 꼼수로 맞서겠다, 반칙에는 반칙으로 맞서겠다라고 가르칠 것인지, 또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당한, 당위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토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비례 유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4월 15일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꼼수로가 부려지지 않도록 안타까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에 대한 차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이번 4유로 총선은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공수처 설치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수 정당의 국 궁... 진입 들어가야 된다 원내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예. 문제 의식이며 10초 남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요 그 상인의 문제 의식은 정말 상인의 잘못... 현실감과 예, 그 예.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 상인들 정말 건강하고 진실되게 장사하고 계십니다 아유. 꼼수 안부립니다 상인의 비아 예. 발언은 아닙니다 예, 6분이 지나서요 네, 후보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방금 이승남 후보 두 분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어, 비교적 원활한 진행할 수 있게 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범기철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6 분입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코로나의 사태 이르기까지. 범후보님 예. 지정 먼저 해주시죠. 아, 제가 지정. 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나라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고 현재 예, 체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저 민주당을 뭐 여기서 비난하거나 심판으로 그래.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광주 사람이고 저는 <laughs> 참고로 저는 뭐야 우리 미래 통합당에 대해서도 좀헐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지 다동의한 그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 토지 공개념 이건 공산당의 개념이거든 기본 개념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님이나 뭐 우리 전 추미애 전 대표님, 심지어 이인영 원내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또 조국 전 장관께서는 제가 봤어요.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저희가 우린 잘 몰라, 지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탈원전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민주당의 그 정책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 부정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 반성이 없어요, 저희 나라는. 그걸 보면, 저기, 이웃나라는 정치인이 뭘 잘못하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와서 반성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털어냅니다. 몸에 있는 때를 이렇게 제가 잘못을. 그래서도 반성하기도 하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섭, 네, 우리 후원님께 좀 묻고 싶어요. 왜 반성이 없는가? 짧게 <laughs>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반성을 안고다 그렇게 뭐 넘어가듯이 다넘어가야 되는 거니? 네. 결국은 결국 나라가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 극한 용어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나라는 결국 기울어져가지 않습니까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어,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하면 어, 저희 나라라는 말은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저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일을 삼성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을 반성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정치는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중의 이익을 우선시 놓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토지 공개념, 뭐 탈원전, 사회주의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 사회주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부, 조국 전 장관이 말씀을 하셨지, 민주당, <laughs> 민주당이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조석 의원께서는 아,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이 되시면 반성하는 네. 정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그 이승남 후보님께 공약을 보니까 동일 노동, 동일, 동일 임금이 되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국의 경험을 보면 이제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해가지고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잘 삽니다. 미용이다, 면이큐어 뭐뭐 하신다, 뭐 이런 분들이 잘 살아. 페인트 하신다. 그런데 이 넥타이를 메고 근무하신 분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주택이나 교육이나 금융을. 그래서 노동하신 분들이 잘 살면서 국가가 이렇게 어떤 화이트 그룹은 이렇게 반월해, 포용해주는 그런 정책인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그 뭡니까? 공약은 참 좋은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은 김에 기초수급자 50만원 지급을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 수급자가 아니고요. 기초 노력 연금. 아, 노력 연금. 예, 그러시면 예, 제가 그럼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공약을 만드셨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저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당연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당의 정체성과 당론에 맞게 입법을 하고 그것을 음,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대국이 됐죠.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일단 자산 격차는 좀 놔두기로 하고 요. 소득 격차가 아주 심한데요. 예를 들면 남녀 간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가 100만 원을 벌을 경우 여성 은 대략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 같은 어떤 네. 경력 을 쌓고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득 간에 네, 격차가 생깁 니다. 네, 그런 경우는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자라는 게제의 네, 견해 입니다. 제가 그 우리가 의향인데요. 세 분의 공약을 보니까 의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김능경 장군 역사 추모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앞으로 누군가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사회에 그래도 우리 강주 지도를 하실, 지도층에 계실 분들이니까 강주는 의향입니다. 그래, 의의 정신을 꼭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이 출마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없으면 도시가 발전을 못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을 비판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함께 예. 제가 조정을 해서 상세말질 <laughs> 이루겠습니다. 예, 발전 예 고맙습니다. 정해진 6분 지났고요. 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예,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다른 후보들도 상대 후보 공약 좀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 또 한번 드리는데 어,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조소부부의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북구갑 지역은 광주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체가 거의 전무합니다. 광주는 미래 일자리로 AI 인공지능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했던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제가 몸담았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 작년 1월달에 어, A 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사업입니다. 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육성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이 타 시도 A 비 타당성 조사 사업과 어 형평성에 맞게끔 일조원 규모로 사업 규모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시즌 2입니다. 혁신도시 시즌 1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주 등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혁신도시 원이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공공영 아니 공공 기관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정부 투자 한 공공기관을 우리 북구 갑 지역 낙후됨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진 곳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북구를 4차 산업 교육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자연과학고 유유부지에 4차 산업 진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광주 IC 폐도부지 그다음에 일신망직 전담망직 광주역 그리고 말바우 시장 각화 농산물 시장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승남 후보의 공약 발표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대표 공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전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기초연금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소득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OECD 경제대국이죠. 어, 그리고 GDP도 이제 3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산업화를 겪었고 또 민주화를 함께 겪었습니다. 산업화의 1등 공신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스에서 간간히 듣죠. 고독사 당했다라는 노인들의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고 실제 거리 현장에서 하루에 뭐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시 공동체에 빈곤한 노인들이 고독한 죽음을 겪고 있거나 또는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제도 중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초연금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 25만원으로 어떻게 행복한 노년 생활을 살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5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득도 90%까지 확대해서 어 인간다운 삶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최소한의 기초생활들은 보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범기차 로봇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이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이정자가 발전시켰다는 발전이 아니고 민중이 몸으로 아,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 고 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곱 가지 공약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거창한 공약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동의 김동경 장군 역사 추모관 건립입니다. 강주 역사 인물 축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세 시대를 맞아서 근육 신경 관절, 근육 신경 관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백세를 당당하게 살려면 근육 신경 관절을 이해하고 수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제왕제 우주항공 시대를 맞아서 그 누구도 억울, 억울하지 않는 공평한 세상, 공정한 재판을 인공지능 AI 로, 로봇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주변에 거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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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예, 지금 그 뭡니까? 그 신음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춘재 사건처럼 제가 만약에 국회,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여성 학자금을 내지 못한 모태 신용 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 청소년 민 여성 호시술 수련관을 건립해서 무료로 지도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북구, 북구는 17개 동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인간 중심 인공지능 특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반려견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해서 반려견 보험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치 우리 김경희 의원이 계시네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반드시 인공지능 AI 로봇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일곱 가지를 통해서 강주 정신을 빛내고. 의향을 빛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경 장군 반드시 추모돼야 됩니다. 이상. 예. 번개처럼 예. 후보님 공약 발표있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진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 있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예. 먼저 정의당의 이승남 후보께서 기초 연금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좋은 공약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호남 유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당시 광주과학기술원 GIST의 문승현 총장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인공지능 산업단지 1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공약은 공약인 지라 대통령석 끝나고 나니까 말씀이 없으시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이걸 좀 추진을 해 주시라 라고 얘기를 주셔서 제가 2017년도 예산에 사전 기획 예산 10억 원을 반영시켜서 2018년도 1년 내내 이 10억 원을 가지고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여러 기관이 합작해서 광주 인공지능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회의만에서도 한 30번 이상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 시장과 더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의 큰 얼개가 광주에 잡혔습니다. 이제 제가 재선이 되면 해야 될 것. 화웨이,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외국계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광주의 첨단 삼지구, 물론 북값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 첨단 삼지구의 인공지능 센터로 유지 유치해 오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또 많은 국가 기관 공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서, 첨단 삼직으로 이전해 오겠습니다, 유치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화동 일대 주민들이 냄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 또 상인들이 제대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주 북구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하신 핵심 공약에 대해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역시 6분씩 드리겠고요. 어, 토론 방식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최소 2분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한 차례씩 질문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이면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승남 후보께 먼저 토론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호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조호섭 후보께서는 직권 여당의 후보다 보니까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십니다. 뭐 저도 아주 중요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하반기 대단히 중요하죠. 또 정권 재창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진보진영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만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도 지켜야 되고 또 국민의 삶의 터전이 지구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어뭐 강주의 도심 열섬 현상, 열대야는 아주 심각한 상황왕이 이르렀고 또 이제 몇년 전부터 강주의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내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어, 이거 강주의 눈이 없는 거 아니냐, 아열대 기구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과 어떤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오명을 좀 붙이고 있는데요. 어, 조소 후보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할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대통령을 지킬 유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 조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드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광주 시민이 힘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기후 대통령...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문재인 대통령을 그 검찰 개혁과 공소 설치 등 여러 가지 개혁들을 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에서는 대통령이 끝나면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주겠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복이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해야 대통령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후 위기 관련되어서는 광주 지역에서 지금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린 뉴딜이라는 모임 아마 이승남 후보님도 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합의책들을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맨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경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아주 관심 있는 지역계 현안 문제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두 회사에서 강주시에 이전 계획서를 제출했고 강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대단히 관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임동 주민들이 지난 한뭐 70년이 넘었죠. 일제 강점기부터 치면 그 세월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조속히 이전이 돼서 임동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뭐, 전남방지객과 일신방지객의 역사에 대해서 뭐, 짧게 설명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때 호남인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 회사를 지키고 유지했으나, 친일파들이 미군정 또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사유화해버렸던 아주 안 좋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강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좀 스며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논의가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공공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남방직이나 일신방직 같은 경우도 지난 역사를 이해를 한다면 이걸 단순히 사유지 또 사적 소유에 것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민의 수탈의 현장이었고 다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전남방직이 호남 시민들에게 그리고 땀흘려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먼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신방직 전남방직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각 회사들 간에 지금 협의가 상당히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고 거의 아마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수십여 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국회의원이 있는 동안 좀 옮겨달라, 옮겨달라라고 10년 이상 얘기가 됐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김경진,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으니 어떻게 좀해 주시오 라고 저에게 오셔서 제가 과감하게 두 회사의 사주들을 서울 여의도에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이렇고 방직공장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어쨌든 일이 되는 쪽으로 이전이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실, 시, 그다음에 방직공장 관계자, 삼자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저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남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좀 빠져나가므로 해서 상인들이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안 예.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정해진 6분이 지났습니다. 어, 핵심 공약에 대한 주도권 토론입니다. 어, 관심사나 공약에 대해서도 질문을 조금 넓혀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범기철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할 상대 후보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진 후보님. 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약에. 강주의 정신이랄지. 그래서 제가 강주 정신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후보님들께.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왜 공약에 강주 정신이 안 들어가 계신가. 그 다음에 북구는 김정영 장군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충장도는 있는데 충장 축제가 없고. 금남로는 있는데 금남에 축제가 없어요 정충신 장군에 그래서 그런 우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시키실 것인가 아니면 착안을 못하신 것인가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정신은 이전에 계신 후보 넷모두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첫해 했던 일이 우리. 518 묘역 대기소 참배 대기소 수선 예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518 묘역 참배 대기소 많이 시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18 단체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범기철 국께서 말씀하신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축제 충효마을 버들 축제하고 결합해서 제가 국회의원 재선되면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효마을 일대 또 김동령 장균 묘역 일대를 사적지로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이 충효 정신이 광주 전남에 또 대한민국 전체로 기려질 수 있도록 축제 개발 해 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조서구 네. 의원님. 그 강주에 3대 성지가 있는데 혹시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예, 그 말씀 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그 예. 인신 공격은 아니니까. 예, 예. 아, 강주에는 3대 성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강주 학생 운동 독립 기념탑. 두 번째는 강주 3.1 5월을 촉발 으거로 촉발된 4.19어 으거 추모탑 광주 공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518민중항쟁탑입니다그 아, 3대 우리 그저저 길이는 저, 저 장군들이 계시는데요. 충장사, 충민사, 전상희 장군의 그다음에 포충사, 고경명 3대 사찰이 있죠. 아니 사찰이 아니라 우병 저 여기 모신 곳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주 북구는 어, 다른 구하고 연합을 해서라도 가장 성대한 그 우리 의병 잔치 의병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조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을 아, 두 번째 질문이니까 괜찮으실 것 같네요. 좀 설명을 하셔도 예, 그런 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주를 의향 애향 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 그리고 우리 범기철 후보께서 말씀 주신 의향 이라고 합니다. 어, 임질환은 당시에 우리 이수신 장군 께서 양무헌함 시무국가 즉 헌함이 없으면 국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범기철 후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의병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헌함이고요. 어, 일제가 일본 일제가 침략을 했을 때도 헌함에서 일어나서 조국을 지켰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그리고 어, 4.19 등등이 어~ 의로운 도시로서 평가를 받을 만한 어~ 도시로 여러 가지 활동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어~ 참고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향, 애향, 미향의 광주를 관광화시키기 위해서는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의향이 경제가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즉 광주의 대표적인 5.18,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의전당, 광주의 대표적인 광주와 무등산, 그리고 인근의 담양의 가사문화권 이것 을 연결을 해서 역사 문화 관광 생태벨트를 만들어서 수학 냉단을 유치를 하고. 이게 북구청 공, 북구청장 공약 때 나와 있던 겁니다. 유치라고 이게 이런 것들이 5.18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문화적 자산들이 광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두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내년부터라도 금년부터라도 꼭 충량 축제나 광주 역사 인물 축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 강주 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뭐 당이 잘못됐다 뭐 많은 분들이 저 곁을 떠났는데요. 저는 이한 그 도시나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대동 세상을 만들어야 돼서 우리가 저 자신은 저저 객체입니다. 그러나 강주인이 되면 저는 주체가 됩니다. 예, 주체가 모여서 한 마음 한, 한 뜻이 될때그 누구도 감히 옛날 우리 의병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 선조들의 역사처럼 강주는 영원히 그리고 크게 빛나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어, 강주를 다녀 다녀가셨던 그 이용범 박사 아시아 이상주의 그다음에 허시령 장관, 한범 혁명 시대, 그다음에 안경전 그 다음에 어, 허신행장관 한범혁명 시대 그 다음에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 분들은 다이 한결같이 강주를 할수 있다고 외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토론 한 20여 분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김경진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할 상대후보 정하시고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6분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조수 후보에게 질문을 드려야겠죠. <laughs> 아 조금 제가 무서우세요? <laughs> 에, 무섭지는 않고 아마 예. 엄밀한 검증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이제 제가. 조수 후보님 공범을 정말 꼼꼼하게 봤어요. 봤더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5년 동안 본인 세금 납부액 총액이 28만 2천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뭐 1년에 5만 5천 원, 뭐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씩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조 후보님이 2018년까지는 광주 시의원으로 네. 또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계약직 가급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의원 시절에는 대략 뭐 연봉이 한5천원 넘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균발이 가급 같은 경우는 대략 연봉이 한 6,7천 정도 됐을 건데, 그러면 연봉이 한 5천에서 6,7천 되는 사람 공무원들은 대략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씩을 세금을 떼야 맞거든요. 근데 네. 한 달에 15만 원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조의보님은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씩밖에 안 내서 제가 이걸 보다가 어제 총일 보다가 이건 웬, 웬일일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예. 예. 네. 어그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네. 어 세금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광주 시원을 의 했고 광주 광역 시원을 의 8년간 했고 그리고 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해야 탈루 해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봐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제 아내가 또 동화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따로 세금을 또 내거든요. 이게 무슨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근데 5년 동안 이제 사모님 세금 납부하시는 것도 이게 129만 원이에요. 네. <laughs> 5년간. 하... 어. 누계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모님은 이제 프리랜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정규봉급생활자가 5년간 합계액이 28만 원 세금이 이런... 아마 네. 뭐가 잘못됐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시잖아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제가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득세이기 때문에 아니 그 뭐죠 네. 월 어, 국가에서 세금 아니 그 지가 아니 그 급여를 줄때 아,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줄때 원천적으로 납부, 그 징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업으로 이제. 혼내려고 자꾸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퇴집을 잡으시려고 에이, 하니까 계속 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근데 이미 완료된 셰어하우스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지 않나 아니면 뭐 이미 법으로 통과된 것을 또 하겠다고 하지 않나 예. 이 세금도 좀 납, 납득이 잘 안되고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지적이고요 예, 예. 하나 더 네. 지금 그 동광주 ic 폐도부지 자연생태공원 조성하시겠다고 함께 예. 질문해 주시고 다른 후보들은 도기회를 아, 주시죠. <laughs> 네. 그러면 조 후보님 조금 고통을 벗어나시라고 제가 이승남, <웃음> <웃음> 이승남 후보께 그 아까 제가 이제 기초 노령연금 5 0만원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만약에 50만 원 지금 현재 이제 3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50만 원 올리면 연간 재원 추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혹시 계산하셨습니까? 네, 전우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뭐 대략 계산해 보니까 8조 전후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략 이제 한 8조에서 10조 네.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이 선거구 내 지역구 내 네, 주공 아파트 단지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이제.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러다가 65세가 돼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들어오면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일단 받았다가 기초생활수급 비용 중에서 기초생활, 생활비 부분을 다시 그냥 국가에서 백턴을 해 간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우리 이승남 부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뭐 줬다 뺏는 뭐 기초연금 문제가 있었고 음. 뭐 법안 발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상당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나 음. 현 정부에서 좀 이렇게 추진하지 못해서 무산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역시나 저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어, 그건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정당한 애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특히 집권 여당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민주당이 뭐 집권의 연장만 생각을 하는데 음. 연장을 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음. 정말 국민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좀더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추가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범기철 후보님께도 예, 질문 하나 드리 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을을 강조했고 이제 예, 예. 충효마을 의충 희 축제 이제 얘기를 예, 예. 하셨는데 예, 예. 어, 사실은 이제 충효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광주 일대 는 관광자원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예, 예. 이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 요. 예, 예. 그래서 이광주 일대 충효마을 일대 개발 과 관련해서 어떤 예,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예.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엊저께 어, 그 제가 이제 저희 사무장과 같이 충요 청곡동을 갔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생각을 그렇게 예. 폐, 폐가가 돼 폐가가 되있어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아, 예, 그 아, 끝났구나. 그래서 하여튼 예, 예, 그,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후보간 일대일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조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고루 여러 후보께 질문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저도 우리 김병렬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이승남 후보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 민주당이 왜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 미래 통합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병렬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주 후보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한번더 기회를,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엊 그제 정준호 우리 후보였죠. 민주당 후보하고 저하고 하나의 팀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어, 저와 함께 저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 유세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어, 각화농산물시장 이전 아까 우리 김병현 후보님 어, 공약 말씀 주셨는데 어, 4년 전에 TV 토론할 때김병현 후보님께서 각화농산물시장 이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와 IC에서 광산까지 확장공사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 지금 현재 차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실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에 에이비타 하당성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보다 1464억 6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확장공사 하는데 광산을, 북을, 북갑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북구을과 광산을 지역은 방음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북구갑 지역만 방음 터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 아마 소음이 적다라고 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체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6차선, 왕복 6차선 확장이 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리하게 질문 잘해주셨고요. 예 질문 잘해 주셨고요.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예산 확보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변명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에 있으면서 인공지능 4천억짜리 사업을 따오면서 우리 북 갓보다는 전체적으로 광주 시내 전체의 균형과 체계를 보고 광주 과학기술원이 있는 첨단 삼지구 북 을지구에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이 고속도로 확장 공사 그다음에 방음벽 터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주로 국토교통 건설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과기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한 것은 당시에 국토 건설 상임위에 있었던 우리 부글의 최경환 선배께서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제 책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 지역 주민들께 누차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예. 재선 시켜 주시면 어떻게든지 추가 예산을 따서 방음 터널 만들어 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리고 <laughs> 각화동 농산물 시장 문제 4 년간 지연된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초반부터 저희 국회의원실 보좌관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원해축협, 원해농협 그리고 광주시 이렇게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물색도 한세 군데 정도 후 후보지를 부지물색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다른 있고 다른 분께도 질문을 드려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최종적으로 결론만 예, 나면 주시죠.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과기 상임위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의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는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laughs> 과거농산물시장은. 뭐 농림위로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농림위로 가실 생각이신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에게 주시죠. 예. 다음 우리 이승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에 세월호 이후에 제가 어, 공약이 빛공안전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서 지금 자연과학고에 짓고 있습니다. 어, 광주교도소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가 들어옵니다. 이 또한 광주교도소 부지 광주교도교도소를 구치소까지 같이 저기 삼각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그쪽에 어 쏠름 로파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법무부가 그래서 그쪽에 지금 쏠름 로파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광주 아그 교도소 부지가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좀 예, 머리를 맞대서 있게, 예.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공영 개발 그 교도소 부지를 공영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강주 교도소는 또 우리 5.18 사적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안매장의 현장으로서 아직 발굴은 안 됐지만 또 강주시에서 일을 써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주의 인권을 상징하는 예. 공간으로 개발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 말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기철 후보께 어, 기회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해주시죠. 시간은 네, 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주시민 그리고 북극갑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 출마의 화두는 호국영령 추모와 균형 경제 그리고 정의로운 강주 건설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를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께 짜릿한 정치적 첫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래 통합당이 강주에서 출마를 많은 분들이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 신한동 출신으로 평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고향 사랑, 강주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펼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사직생의 각오로 한번 일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하고 강주를 위해서 왕도 정치, 인본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국회의원이 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진 후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1분입니다. 예. 2016년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 과분한 사랑으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잘 섬기고 말씀하시는 거 무릎 꿇고 경청했고 국민들 민원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또 부산까지 가는 고속 열차 또 말바우 시장 주차장 또 두암동 오수 분뇨 관거 많은 지역 사업들 해냈습니다. 저 김경진. 병역, 납세,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저만큼 이름이 알려있고, TV 토론 잘하고, 또 지금 매일매일 전국에서 저 김경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께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인원이 광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도를 가진 이 김경진 꼭좀 예. 뽑아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조소 부부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어, 잘 시청하셨습니까? 어, 당이 힘들 때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당을 지키면서 광주 시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주시당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아서 당 대표 1급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니까 국민의당을 탈당을 하고 또 민평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4월 15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총선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조호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남 후보 1분 동안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주시민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 이승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정의당에서 활동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민주당에 가면 좀더 편안한 길이 있고 좀더 가능한 길이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저는 저의 소망인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정치철학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못지않게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국가라면 다양한 정치적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가는 게 민주국가로서의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롭고 힘들지만 정의당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연동형이 채택이 되면 정의당이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꼼수로 정의당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4년 국민을 지켜온 진짜 정당, 정의당입니다. 가짜 정당 찍지 마시고 정의당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네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가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임해주신 네분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 토론회에 이어서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의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4일5 총선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후보들마다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네이버TV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7반 박연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시느라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이 고충은 2분 동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슬기롭게 이겨내어 이웃과 가족이 다시 편안하게 빨리 보내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난으로 인해 가정경제, 자영업자, 영세중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부도와 파산이 도미노처럼 애견되는 상황을 국민 모두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경제신용을 유지한 일이 무너지면 한 세대의 고통으로 해보가는 비용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 당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3.3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희망을 실현코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부터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국민 배당금 매달 150만 원 평생 지급. 65세 이상 국민 배당금 매달 220만원 평생 지급. 18세 이상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튼튼한 다음 세대로 대한민국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에 가장 우선되는 인구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해 시급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 지원, 출산시 5천만 원 지급, 양육비 10살까지 1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 우선의 예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어린 무원의 외교로 동맹국들과 주변 열광들과 점점 멀어지는 현실은 국민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국가 무역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실익이 되는 일들이라면 상대국가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신뢰외교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 당은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첫째로 여당이라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이라고 착각하고 시민과 국민이 뽑아준 시의원, 구의원을 출세워서 선거에 앞세우고 다니는 모습을 칭찬해 드려야 될지 정말로 의문이 됩니다. 입은 막았지만 눈과 귀는 또렷하고 잘 보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기초원들 도대체 국민들이 연간 2조건을 그들에게 혈세를 상납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니 정말로 실망이 됩니다. 둘째로 혈세만 먹는 하마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꾸어 혈세를 국민배당금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코로나를 빌미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세간을 채워 영구지권을 위한 헌법 개헌 마지막 수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통당과 더불당 두 구신정권이 야합으로 헌법 개정까지 왔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두 개의 괴물 정당을 단호히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중 지역 경제력 인구, 인구수가 적은 현실은 이 지역을 이끌어 주셨던 정치인과 자치단체의 광주 말살 정책의 결과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첫째로, 광주공항은 공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경쟁력 있는 공항입니다. 공항 이전을 빌미로 이익만 챙기려는 토건업자와 지자체의 합작품이라고 선민들은,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하철 2호선과 환승하여 인근 시군과 드랩철도망으로 연계하여 최소 비용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광주 제3 순환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권역관료 탐연할 기능을 분산해야 합니다. 도심 고속도로 확장한 수년간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축, 녹지축은 유지하도록 하고, 제3 순환도로를 개설로 교통수요를 분산하도록 하렵니다. 넷째로, 광주교도소는 역사문화 박물관으로 전시시켜야 합니다. 5.18 매장 시신의 발굴이 아직 미흡하고 광주역사뿌리를 복구 복원하여 뿌리와 전통 있는 시민으로 근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치를 파기하기 위해 상징적인 건물들을 말살 시키고 광주정치를 말살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난개발을 막아 명산, 문동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지켜내도록 하하겠습니다 명문사학 조선대학교 부지 120만 평이 문동산을 지키는 큰 버팀목 역할을 후대까지 이어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중 최고의 캠퍼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풍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은 문화의 여가 공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복귀 예산에 다른 일들을 할수 없는 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로 우산체육클링공원 4만평을 광주의 명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청소년 부모세대 교류공간 힐링 힐텍의 복합 스포츠 치유 공간으로 재첨단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말바이 시장과 연계하여 전통과 효복지 등 충효예가 어울리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둘째로 문화동 농, 농산물 시장을 이전해서 개발하여 아파트를 구성하는 것은 일부 개발업자와 연결된 이 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통마비야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이하감 조성 등더 시기반 도암동 재개발 도로망 개정 등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 당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1020명 한 당으로서 국회의원 200 77명 후보가 등록하고 여성 후보가 77명이나 되어 전 세계에서 여성 후보들을 최대 배출한, 배출한 당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중공화, 북한화, 공산화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국민 모두가 꼭해 주셔야 합니다.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정당, 매월 150만원 배당금을 주는 정당으로 국가혁명배당금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교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7번 박현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